여러분, 오늘은 과일이 먹고 싶은 날입니다. 과일 농사하는 분들이 계셔서 맛있고 싱싱한 과일을 마음 놓고 먹게 해주셔서 감사함이 있습니다. 어느 과수원의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사과가 너무 많이 달려 주인은 나뭇가지가 땅에 닿지 않도록 버팀목으로 받쳐놓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 친구가 감탄했더니 과수원 주인은 그 친구에게 나무 가까이 가서 밑둥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보니 나무 밑둥에 쉬만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의아해하자 과수원 주인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사과나무를 통해 배우는 점이라네. 나무가 자라면 목질과 잎을 내지.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그 나무를 베어 상처를 난다네. 그러면 대개 열매를 맺게 되지. 사실 나무에 난 상처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 힘이 되는지 다알 수는 없지만 말이야. 양분과 햇빛을 통해 자라는 나무의 상처는 열매를 맺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겪는 아픔은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이 될수 있습니다. 상처를 통해 다른 이의 상처를 감쌀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아픔을 통하여 다른 이의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고 상처와 아픔을 통해 남을 감싸주고 나도 성장하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픔과 상처가 성장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위기와 고난으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여, 다른 이의 상처와 아픔을 감쌀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5장 19절로 21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주님,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된 주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으니 우리도 박해를 받을 것이고 예수님도 고난과 우겨쌈을 당하였으니 우리도 마땅히 그럴 줄 압니다. 그러나 주께서 도우실 것이기에 경한 것이기에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 은혜로 이기게 하옵소서. 오히려 열매와 축복과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 말씀하셨고,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될 것입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고 사시면 좋겠어요. 어려움은 더 잘되는 기적이 있습니다.